네, 오늘 마켓리더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좋은 기운을 불러 넣어 주시는 분이죠. 키움증권의 유동원 이사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보자, 유 이사님, 네. 이번 1분기 우리 뭐 해외, 국내외 할것 없이 증시 랠리 뭐 그렇게 예견해 오셨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예상보다 더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직도 미진합니까? 개인적으로. 예상보다 조금 셉니다. 예상보다 좀 세다. 네네네. 뭐 작년에 그 12월 달에 큰 네. 폭락이 있었죠. 저는 이게 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그 이유는 펀드멘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벌써 지금 4개월째 들어가는데,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예, 얼마 남았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뭐 예상보다 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통화 정책 부분들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만약에 정말 미 연준이 금리를 한번 내린다, 뭐 여기에 또 중국도 금리를 두 번, 세번 내린다,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은 조금 상승폭이 높은 편이지만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계속적인 강세장의 복귀를 예상을 했었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뭐 글로벌 시장이 15에서 20% 정도 상승하는 그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미 벌써 거의 한14% 정도 상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예상했던 거를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 속도가 빠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 이사님보다도 더 세게 부른 사람 잘못본것 같아 저는. 아, 자, 네. 아까 살펴봤던 키워드 중에 브렉시트로 갑니다. 브렉시트로 가는데 이게 애초에 뭐 뉴스의 흐름이었으면 지난 3월 29일 날 브렉시트로 갔었어야 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영국은 6월 말, EU는 1년 더 연기하자 뭐 별의 별게다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브렉시트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우선은 뭐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냐 아니면 뭐 장기 연장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일 날 정상회의 이전에 메이 총리가 노동당과, 정상회담이라면 뭐그 EU와의 EU 정상회담, 정상회담. 그렇죠. 노동당 합의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 영국 하원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 탄력적 연기 부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좀 연기면 연기지, 탄력적 연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EU 쪽은 바라는 거는 이제 제대로 빨리 협상을 해라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해한다, 뭐 이쪽 이런 식으로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영국 쪽에서는 뭐 당연히 딜을 해야지 노딜을 했다간 큰일 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메이 총리와 그 하원 쪽이랑 이제 계속 논의를 하는 거고, 결국은 장기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뭐 딜을 사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만약에 하원에서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탈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뭐 영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이유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라고 이유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영국 또한 의회도 그건 싫다이고. 영국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노딜만큼은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일 날 11일 해봐, 내일인데. 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고요. 뭐 합의에 도달할지 아니면 뭐 승인이 좀 그러니까 좀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할지 어쨌든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금융시장에 영향은 금융시장은 조금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서 좀 뭐랄까 둔감해졌다는 느낌은 들죠. 그렇죠. 너무 오래 끌었다는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지금 이제는 거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에서 계속되어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6년 6월이니까 지금 2019년인데 정말 한참 갔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영국 하원에서도 지금 노딜 브렉시트 방지 및 그 브렉시트 연기 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양측 EU와 영국 둘 다 노딜 브렉시트만큼은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믿어줘야죠. 네네. 하기야 뭐 파운드도 자꾸 빠지려는 것보다 조금 반등의 기회만 있으면 반등하고 싶어하는 모습은 보여요. 네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슈였죠 아까. 22, 저 유로존 쪽에 네. 경기 한번 진단 필요합니다. 뭐 네. 22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긴축으로 갈라다가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도 경기 진단이 그쪽도 시원찮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 자, 그 지금 이 진단은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좀 연장이 된다. 그러니까 노 딜 브렉시트는 안 일어난다. 노 딜 브렉시트는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만약에 진짜 노 딜 브렉시트가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ECB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1.1% 네. 이것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입장에서 지금 보면 결국은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수입 관세도 올라가고 네.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려야 되고 자, 결국은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네. 노딜 네.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자, 그렇다면은 그 전체적으로 좀 경기가 훨씬 더 둔화 폭이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전제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익스텐드 시키면서 브렉시트가 일어난다라고 가정하면 예. 자 지금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경기 선행 지수를 보시면은 이미 거의 뭐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20에서 얘기하는 것은 1.1%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랬죠. 아마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뭐 1%대 초중반 정도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조업과 내수 경기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네. 예. 지금 제조업 지표는 뭐 유로존이 계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독일도 계속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44.1 예. PMI 그렇죠. 좀 쇼킹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숫자들은 왜 그러냐? 유럽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정도의 숫자는 나오고 있는 게 보시면은 이제 독일의 10년 국채 금리인데 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수 쪽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라든지 네. 비제조 PMI 지표들은 다 54 이상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유지되는 이유는 약간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미국보다는 실업률이 높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실업률이 이 위기 재정 위기 지나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뭐 이때는 뭐 거의 뭐 12%가 네. 넘어갔으니까 예. 지금 현재 7.8%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예. 고용도 증가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고용 증가 상승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결국은 내수 경기 부분에 있어서의 괜찮음 딱 여기 숫자가 나오죠. 지금 이게 제조업 PMI 지표고요. 제조업은 추락하고 있는 예. 중인데 이제 비제조업은 서비스업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중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기는 모습.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소매 판매인데 네. 소매 판매가 그래도 뭐 2.5% 수준에서 보시면 안정적인 수준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성장은 어느 정도 소매가 일으켜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이제 10월 말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지난번 네. 통화정책 회의 때 아예 뭐 이제 금리 연내 네. 못 올린다고 얘기했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그 양반은 8년 동안 금리 한 번도 못 올리고 퇴임하는 네. 결과가 나오는데 네. 지금 TLTRO 뭐 연장하면서 돈도 더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22가 막 했던 그 대비 이번에는 그 완화책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시장의 받아들이는 어떤 그걸 할까? 정책 효과를 할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좀 길게 보시죠. 길게?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2011년, 12년 이후에 네. 재정위기 이후 네. 계속적으로 이거죠. 지금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오지 않는 국가들이 이유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부실채권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빵 터졌을 때는 네. 그때는 뭐 은행들 망했죠. 네. 부실채권 상각하고 네. 또 다시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그 현상을 일으켰는데 자 EU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지금 재정위기였으니까 그 방법은 뭐였냐면은 그냥 길게 가자. 그래서 부실채권 그대로 놔두고 네. 거기다가 이제 매년 충당금을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 방법이 빠르게 상처를 도려낸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치유를 장기적으로 가는 방법을 쓴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쓴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 경제 이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언제 금리 올린 적 있습니까? 20년 동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ECB는 이제 벌써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거고요. 네. 뭐 추가적 금리 올리지 못하는 시기는 뭐 아주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양적 완화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양적 완화를 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ECB 그러니까 9월 달부터 다시 또 TLTRO를 얘기해서 대출을 늘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각 안 하고 충당금 쌓아놓고 또 부실이 있다도 또 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아주 낮은 금리에 만들어놓고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길게 늘어뜨리는. 그렇다는 것은 경기를 아주 살릴 수도 못하고 또 박살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재미없는 그런 유럽 경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 경기는 재미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폭락할 것도 없죠. 없다. 네. 어쨌거나 상승 뭐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이렇게 증시가 바닥 찍고 돌아온 거 보면 어쨌거나 미국이 나스닥이 제일 뭐 낮고 그렇죠. 미국보다 조금 유럽이 처지고 네. 그 유럽보다도 오히려 조금 처지는 게 우리 한국 증시인데 상승률로만 보면은 네, 뭐, 뭐 네, 약간 네, 좀 네, 그런 네, 상황이죠. 예.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남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국내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국내 경기를 또 여쭤보시는 뭐 그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그쪽은 또 네, 다른 네.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 이 결국 소비 이쪽이 우리 소비?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 증가. 네. 소득 증가가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증가 마이너스가 일어나는데 경기가 크게 회복할 수 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놓고 또한 우리 지금 가계 부채 비율이 뭐 아시겠지만 네. 90%가 훨씬 넘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 뭐 캐나다 정도 빼고 뭐 상당히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수출이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고. 뭐 수출이 좋으면 경기가 좋고 이렇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 추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예,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요. 또 뭐 유 이사님이야 여기 우리 또 같은 빌딩이니까 네. 늘 바쁘신 분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또 이렇게 모시고는 싶은데 네. 지금 시점이 네. 약간 이제 크리티컬한 시점이에요. 뭐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그동안 올라온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번 살짝 돌아보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미국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연고점 저 전고점이 곧 사상 최고치예요. 네. 작년 초에 봤던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2607포인트 코스피 그게 작년 1월 달에 봤던 그게 사상 최고치이기도 하고 네. 의미 있는 전고점이기도 하고 한데 네. 지금 여기서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예. 경기 상황 네. 내지는 무슨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 네.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또 네. 정치 일정 또 트럼프 대통령 재선도 앞두고 있고 이것저것 감안해서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고 또 지금 사실 판단이 잘 안 서는 게 이거 여느냐 네. 아니면 한번 열든지 아니면 지난번 거 찍고 쌍봉 찍고 주지 않느냐 네. 아니면 열고 한번 확 가다가 네. 험악골 보느냐 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뭐. 어떤 그림을 어디다 머리에 넣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작년 말에 그렇게 빠질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요. 예, 참 고군분투하셨어. 예, 네. 24일 날 제 고객이 전화가 새벽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쭤보셨는데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벌써 다 플러스 났고요. 이제 지금 근데 아마 그 전화 받으신 분도 못 견디고 던지신 분들 좀 있을 텐데. 예. 그런 분들은 뭐 좀 있었지만 어쨌든 제 중요한 고객분들은 다 지켜내셨고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증액을 하시는 어허. 상황입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나스닥은 무조건 전고 좀 뚫는다. 나스닥은 예, 심지어는 만 포인트 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죠. 지금 현재의 이 ROE,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증가, 그러니까 작년으로 놓고 보시면 나스닥의 ROE가 20%를 훨씬 넘어요. 네. 예. 그렇는데 시장이 뭐 12월 달 큰 폭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계속 빠지려면 이익이 줄어야 돼요. 이익 많이 줄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 쪽은 별로 안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이익 준폭을 계산하면 이건 이제 12월 결산 이후에 이제 전망치가 어떻게 변했냐는 부분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2.6%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준폭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ROE가 지금 현재 시점의 이 수준, 그러니까 즉 20%가 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정도의 ROE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상승폭이 별로 없었으니까 올해 그 상승폭을 되돌릴 수 있고요. 작년에 ROE가 20% 생겼고 올해 또 20%가 생기면 사실 얼마나 느는 겁니까? 엄청나게 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나스닥은 적어도 만 포인트는 뚫고 이번 시장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2020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거품은 뭐냐? 나스닥이 정말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언제라고 비슷하고 얘기하냐면 19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이 났을 때 자, 만약에 진짜 닷컴 버블의 재현이 4차 산업혁명 버블로 이어진다 라고 감안한다면 진짜 나스닥은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갑니다. 근데 대신에 아마 터지고 나서 만 이 밑으로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라 생각하고 ROE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거품이 아니냐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상승하고 내년에 정말 큰 폭 상승하면 이건 거품이고요. 그래서 터지는 현상이 2021년 내지 2022년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 꾸준히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그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또 올라 싶었는데 작년에 오른 게 없네. 그죠? 그렇죠. 작년이 4분기에 그렇게 막 그 난리를 치는 통에 작년에 오른 게 없으니 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사실 보니까 그런데 나스닥의 북발류는 40%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네.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쪽에서 한 지수가 한 10% 오르면은 우리 서울에서 한 5%는 쫓아갈까요? 예, 제 판단에는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예, 지금 제일 제가 좋게 보는 것이 이제 중국의 심천 시장이고요. 자, 심천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 오르면 네. 나스닥이 10% 오르고 우리나라는 5% 오르고. 그러니까 4대 2대 1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지금 바쁜 일정 있으시죠? 네. 네. 여기서 우리 유동훈 이사님은 보내드려야겠는데 말씀드리는 중에 또 이 틱 차트가 또 훅 거꾸러지네요. 네. 참 후레절하긴 후레절합니다. 지금 시점이. 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